네, 다음의 성공 비결 만나보겠습니다. 사진은 스토리다. 지금도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 사진은 스토리다. 앞서 보여주신 사진에서도 계속 끊임없이 이야기가 담겨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 요즘이야 뭐 브랜드 이미지를 나타내는 광고 사진들이 참 많아졌지만, 당시에는 광고 사진 하면 제품 위주로 찍는 게 참 많았잖아요. 네. 네. 처음으로 그런 생각들을 해내신 건가요? 아니요. 그런 단순히 제품만을 정직하게 보여주는 사진이 아닌 작업들, 많은 노력들은 있었다고 봅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어떤 카드 회사의 광고 사진을 찍으면서, 네. 그 카드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 무엇, 단순히 화폐를 대신하는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또는 뭐 지불이 단순한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카드에 가지는 문화적, 역사적 의미, 앞으로 카드가 되게 될 미래적인 것들, 그걸 통한 또 사회적 관계에 대한 연구들을 했죠. 뭐 하면서 이제 뭐 화폐 역사에 대한 공부도 했었고, 나중에는 뭐 기호학적으로 카드를 하나의 이미지로, 단순한 이미지, 기능에 관계없이 보이는 것만을 표현하기 위한 그 기호학적 공부까지 하게 됐거든요. 네. 그러면서 현재 카드가 누군가 누군가의 사회에 있을 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상력에 대한 모든 것들에 대한 연구를 했죠. 하면서 거기 등장하는 소품들, 인물들, 어떤 의상을 입고 어떤 장소에서 어떤 드라마가 이루어질 것에 대한 상상력을 가지는 것들이죠. 근데 그러한 작업들이 말하자면 이제 스토리가 가진, 그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지만은 그 사진이 가지는 그 이미지에서 사람들은 스토리를 연상하게 되죠. 네. 그러니까 각자마다 작가가 전달하고 있는 메시지도 있지만은 그 풍부한 스토리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다양한 그 스토리, 스토리 스토리를 창출하게 되거든요. 네. 그것이 제 작업이 스토리를 가지고 하자는 중요한 목표입니다. 지금 카드 사진도 얘기하셨지만, 사실 90년대 초에 큰 반향을 일으켰던 사진 있잖아요. 구두 광고 사진. 아, 예. 기억나시죠? 예. 그 구두 광고 사진은 어떻게 생각해내신 건지 궁금해요. 당시 구두 사진 같은 경우는 얼마나 우리 구두가 예쁘냐, 네. 디자인이 좋으냐에 관한 이야기였죠. 근데 제가 구두를 봤을 때는 그 구두를 어떤 자리에서 신을 것인가, 누구를 만날 때 신을 것인가에 대한, 말하자면 이제 그 구두가 가지는 그 단순한 발을 보호하는 기능성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그 활용성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죠. 네. 말하자면은 첫날 어떤 뭐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직장에 출근을 한 여사원이 신발을 신을 때의 감정 같은 것들, 또는 뭐 남자가 말하자면 어떤 중요한 이런 업무적 미팅을 하러 갈 때 신었던 구두 같은 거는, 그 구두가라는 게 단순히 기능성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감정이 담겨져 있는 거죠. 신입 사람이 설렘도 있고, 중요한 일을 맡은 남자 직장인으로서의 사명감이라든지 이런 그런 것도 담겨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런 감정들을 표현하고 싶었죠. 정말 구두 하나에도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을 수 있겠네요. 네. 자, 그동안 해오던 방식이 아니라 남과 좀 다른 시각에서 접근해오던 그런 방식들을 취할 때면 아무래도 그런 방식들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는 그렇게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오셨나요? 싫어한다기보다도 이제 그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맞으면 이제 그 보통 의뢰인과 작업자에는 서로 공동의 목표가 있죠. 무엇을 하자. 그 무엇은 무엇이다는, 소위 말하는 이제 뭐 광고라면은 시안이라는 걸 만들거든요. 대충 이러이러한 이미지를 우리가 작업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제가 작업하는 것은 이제 그렇지 못할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이해 부족인 경우가 생기죠. 네. 왜냐하면 무엇이 나올지도 모르는 일에 많은 비용을 들여서 기다려야 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거에 대한 반감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왜냐하면은 새로운 것이 나왔을 때는 비교할 수 있는 게 없죠. 네. 이것에 대해서 단순히 새롭다고만 해서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새로운 것이 예전에 성공했다고 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안심을 하게 되는데, 전혀 낯선 것이 나타났다. 맞으면 좋은 것이 아니라 낯선 것이 나타나 버린 거죠. 네. 어떻게 생각하면 스스로가 이것이 좋은 것이 나쁜 것이 판단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태가 되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저 자신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죠. 근데 좋은 클라이언트가 좋은 광고를 만들게 하거든요. 네. 분명히 새로운 것에 대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이 분명히 우리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했을 때 나온 그 최초의 작업물들이 이것이 분명히 미학적으로나 대중들에 전달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판단에 의해서 그걸 확신이죠. 어떤 위험한 일을 결정할 때에 선각자 같은 정신으로 하면은 그거는 분명히 성공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걸 쭉 듣다 보면은 굉장히 긍정적인 사고와 또 신념이 강하신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김용호 사진작가의 사진 인생 속에서 좀 기억에 남는 좌절이나 슬럼프 시기 없었을까요? 글쎄 뭐 슬럼프나 좌절은 그 작가가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거든요. 말하자면은 늘 좌절하고 늘 슬럼프에 빠져 있죠 사실은. 감정이 늘 이렇게 뭐 올랐다 내렸다 하는 상황이거든요. 네. 맞으면은 그 중요한 클라이언트의 의뢰로 하는 작업들은 상당히 심리적인 부담을 많이 줍니다. 왜냐면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된다. 이 새로운 것을 가지고 대중들한테 전달해야 된다. 또 그에 대한 가치를 표현해야 된다는 것은 저한테 상당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네. 그 말하자면 스스로가 어떤 작업이 결과물을 나올 때까지에 많이 고민합니다, 사실. 그게 이제 결국은 좌절하거나 슬럼프에 빠지는 일이겠죠. 근데 그때는 그때대로 분명히 나는 그 시간까지 뭔가를 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거든요. 네. 하다 보면은 분명히 해답을 찾아가고 하다 보면은 그 무수에 대한 결과물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좌절이나 뭐 슬럼프는 나의 작품을 위한 자양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좀 작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결과물이 뜻대로 잘 안 되는 것 같다 싶을 때는 주로 어떻게 하시나요? 그냥 또 해야죠. 될 때까지 합니다. 예. 오뚜기 정신으로 그냥 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인디언식 기우제란 말이 있잖아요. 네. 비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면 비가 오게 된다고. 예.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긍정적이신 것 같은데요. 예, 예. 사진은 스토리를 담는다. 깊이 생각해야 하는 일이긴 하지만 오래 기억되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다음의 성공 비결 만나보겠습니다.